Hell's messy bed. Clothes are hanging off the shelf. Memories scattered in my head. Been a mess since you left. Watching screens, closing shades. 일단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안경, 순수 도트 이게 냄새가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이는 마스크랑 일단 도트 도트이고 In case you ever wanted to move back in again But it's been a while and I think I need to clean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친구가 직접 읽어보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링크만 주면은 친구가 쉽게 들어가서 피드백을 저는 모든 친구들에게부터 다 취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링크를 받으면은 다른 친구가 한 과제를 보고 피드백을 남겨주기도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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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제 아이고 아이고 당분간은 이따가 정리를 하고 오는 길에 이 에그타르트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거든요. 차가워. 마카오 에그타르트가 진짜 맛있는데. 배고파서 다 맛있어요 사실.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만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겁냐. 일단 저녁을 먹기 전에 아까 하던 과제를 먼저 해야겠어요. 오늘 11시 59분까지 내야 돼가지고 지금 안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책에 있는 거를 지금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정말 이거는 근데 제가 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대학생분들은 아마 필수이실 거예요. 자동으로 테두리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제가 따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테두리는 여기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PDF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스캐너에다가 스캔한 것 같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를 PDF로 저장해줍니다. 왜냐면 뭐든지 PDF로 저장을 해야 정말 이게 파일 공유도 쉽고, 뭐 워드랑 한글 같은 걸 쓰면 얘는 되고 여기서 되고 저기서 안 되고 폰트가 깨질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저는 이런 파일들은 PDF로 최종본에 저장을 하는 타입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굳이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컴퓨터에서 제가 보던 레포트가 여러 연동이 되고 아까 그 주석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지 않나요? 여기 어도비 스캔이라고 뜨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에크로뱃 리더 앱에서 뜹니다. 얘는 정말 특이하게 우리 보통 PDF 파일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타가 났다 하면 다시 워드로 들어와서 그거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PDF로 뽑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PDF 편집을 하면 아이패드에서 스캔한 책이 여기 컴퓨터에 뜨거든요. PC 버전에도 이렇게 뜨는데 열면 이렇게 모든 텍스트들이 인식을 해서 이 텍스트들을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edit, 여기서 편집, PDF 편집하기를 누르면, 저는 지금 영어 버전인데 아마 한국어 버전으로는 이 PDF 편집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activities wrap up during school December, January, September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아까 이런 문서가 있어요. 제가 뭐 워드에서 얘를 여기로 가져왔다, PDF로 뽑아서 추출을 해서 여기 가져왔다 하면은, 여기 European Commission이 있잖아요. 여기서 S를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S를 하나만 지우고 싶다 해도 원래는 이거를 다시 워드로 돌아가서 워드에서 고쳐가지고 온 다음에 PDF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제출할 때 만약에 워드로 해서 PDF로 예쁘게 폰트랑 줄 간격이랑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만들어 제출해야지 해서 PDF로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검토를 할 때 오타가 있으면 다시 워드로 돌아가서 또 PDF로 뽑고 이렇게 계속 제목을 최종 1, 최종 2 이렇게 바꾸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S를 하나 지우면 됩니다. 이게 워드도 아닌데 PDF 파일인데 이거를 글꼴까지 전부 인식을 하는 OCR 기술을 통해서 에크로뱃이 구현을 해낸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 접해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건지, 컨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서 S를 진짜 넣고 싶어요. 넣고 싶어도 그냥 이게 있으면 이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 수많은 파일들이 정말 안타깝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깜짝으로, 제가 한국대학교 입시를 할 때 작년에, 저는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어서 이 대체 서식을 만들어서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대표의 서식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내가 참여했던 아시아 각해아지 프로젝트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대충 적고 다른 기관, 일본 공부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추상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뭐 민족주의적 외교정책 비판,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걸 냈는데 이거를 증빙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이걸 증빙하는 자료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산장이나 뭐 수료증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만들어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또 까다로워요. 도장이 있는 거를 PDF로 스캔을 떠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한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아이패드로 이거를 6개 학교를 다 만들다 보니까 그 양식도 다 다르고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에크로벳에 들어가시면 파일 결합이라는 기능이, 파일 결합을 누르면 파일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PDF부터 시작해서 PNG, 뭐 심지어 여기에 있는 워드 파일까지 다 같이 추가를 하면 여기서 결합을 눌러주면 진짜 놀랍게도 이게 다 한 PDF로 만들어져.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입시 때 그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저는 뭔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네요. 너무 이게 잘 돼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기능이 쓸모가 있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저는 오늘 아이패드랑 맥북, PC에서 사용하는 에크로벳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학생활을 하는 데는 에크로벳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크로벳 프로플랜을 구독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이패드에서도 PDF를 편집할 수도 있고 물론 변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저처럼 태블릿, 뭐 PC 이렇게 다 많은 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에크로벳 프로플랜을 하나만 구독을 하시게 되면 다 연동이 돼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기능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프로를 구독하지 않고 무료로 에크로벳과 어도비 스캔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저희 과제나 팀플하는데 너무 애쓰지 말자고요. 에크로벳 프로를 구독해서 조금 더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You were